2014년 11월 16일 성황 소식입니다. 2015년 각 기관별 총회를 11월 중으로 해주시고 임원 선출 후 사무실 박진순 간사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유관재 목사의 짧은 이야기 긴 감동 프로그램 시간이 저녁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C채널 매거진 굿데이 방송 진행을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8시, 오후 1시 20분, 저녁 9시 10분에 합니다. IPTV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광 NGS 어린이 합창단이 지역 예선에서 우승하여 제1회 침례교 해피프레이즈 찬양대 본선대회에 참여합니다. 본선대회는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연세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행사 및 모임 안내입니다. 실버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서대학이 오늘 오후에 각반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삼김이 부성김이 모임이 11월 19일 수요일 정오 12시에 각 교구별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2014 새가족 환영회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자금통을 11월 30일까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연합 사랑나눔 1촌 맺기 후원모금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그 외 소식입니다. 11월의 추천도서입니다. 이상복 집사의 아버님께서 지난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사한 가정입니다. 최종국 김정선 선교사의 자녀 최은혜 자매의 결혼식이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대치동 극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즈된 등록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황 소식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